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걸 단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때 마법의 주문처럼 여기는 이들이 있는데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입장에서 주시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기껏 구해봐야 사람의 생각 수준에서 구하는 것이 주님께 말라 비틀어진 밥풀보다도 못한 것들이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들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내 필요나 채워달라고 엎어져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지 더 관심을 둬야 하는데 제대로 아는 사람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보다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구하라에 꽂히기 전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베드로처럼 명해본 적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지도 않았으면서 뭘 구하고 받는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게다가 두 마음을 품은 자, 주께 아무것도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두 마음을 품지는 않을 자신이라도 능력이라도 담대함이라도 믿음이라도 갖추고 있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모든 언행은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이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는데 맞습니다. 주님과 똑같이 말이라도 하면 다행이고 행하면 기적이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언행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냐, 세상 지식과 정보에 의한 것이냐, 말씀이 아닌 신학과 교리에 근거한 것이냐에 따라 하나인지 별개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나를 향한 뜻을 모르겠다. 내 부르심이나 찾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일치할 때 우리가 그분과 하나라고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것에 수긍을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 엉망으로 꼬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교회 댕기고 헌금하고 기도 좀 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 아무리 많이 해봐야 달라지지 않는 것은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것뿐입니다. 교회에 모여 떡이나 나누는 즐거움은 마실이니 그럴 수 있지만 나오면 세상의 종노릇하는 삶은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그렇게 약하고 젖먹이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죠. 앞에서는 말씀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붙잡을 수 있다면 구하고 받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없지만 전혀 그러지 않으니 빌고 또 빌고 간구하면서 받을 때까지 졸라나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뇨 오다 주운 자식도 그러진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세상 모든 생명에게 적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인데 왜 유난히 한국교회 신자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굴고 내 멋대로 성경을 판단하고 신학과 교리에 쩔은 목사의 말을 성경보다 더 떠받들다가 일이 터지면 퍼질러 앉아 땅이나 치고 있을까 싶어요. 세상에 널린 게 종교인입니다. 굳이 당신이 그 머리 숫자 하나 더 늘려줄 필요가 없이 차고 넘치니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삶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뭐 꼭 이런 부분에
그런데 안 되네, 어쩌네, 토를 나는데 그런 자들은 그럴 생각이 없으니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며 해줘 해줘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신앙을 떠나 평소의 삶을 보면 여실히 알 수 있죠. 단호한 결단력과 실행력, 추진력, 그리고 의지와 굳은 신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신생아 수준이면서 어디서 주어들은 설교 외운 것으로 살려고 하니 될 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그게 육신의 노력, 율법을 지키려는 헛된 노력 등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에 열심이 아닌 죽을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세상의 늪에 빠져 쩔어 살았느냐에 따라 죽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식을 하며 다이어트 운운하면 안 돼요. 하나는 끊던지 죽이고 하나는 죽을 힘을 다해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을 알 텐데 왜 교회만 오면 쉰내나는 구닥다리 소리들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배운 게 도둑질이라 그럽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세요. 그게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는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